7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지. 우와, 나 뭐 한 3kg 빠지는 거 아니야? 9시 50분부터 타야 돼요? 네. 정말 좋네. 중간 라이센스 교육이 있어요? 아, 네. 이때예요? 2세션이랑 3세션 사이입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다음 주에 연습하면 24만 원 결제됩니다. 네. 64만 원? 네, 선생님 내려까지 이거 타이어 다 쓰지 않을까? 오늘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 이거 지금 오늘 돈 많이 쓰겠는데? 보통 이렇게 붙여놓거든, 이렇게 하면. 팔목을 탈 때 차는 건데, 얘 탈 때 있잖아요. 스티커거든요? 이건 아니죠. 일단 붙여놔, 붙여놔, 이렇게. 한 시간에 5만 원이에요, 이거. 아니, 한 시간에 한 타이어에. 아까 PT 사용료가 한 30만 원. 도와줘야지. 아니, 타이어 저거 내 짝이 얼마야? 미쉐린이네 이거? 네, 앞에가 한 50만 할 거예요. 아, 이거 더 비쌀 것 같은데, 커트로. 아, 커트요 이거? 거의 끝판.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못 타지나? 야, 오늘 또 몇백만 원 해먹는구나. 아니, 미쉐린 좀 깎아줘. 아니, 그리고 포르쉐가 얘네 가격 올리면서 그 엔진오일 이런 거를 다 뺐어요. 무조건 돈 주고 가라야 돼. 서비스센터 가기 싫더라고. 밖에서 가면 되잖아. 네. STO 타고 오는 거 무리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STO 좋죠. 아니, 오늘 어쨌든 좀 겸손한 입장에서 타야 되니까. 아, 그죠? 이것도 겸손한 차는 아니죠. 아, 내 장비를 꺼내야 되는구나. 헬멧, 장갑. 뭐야, 이거? 일단 차 뒷좌석에 있어가지고. 아, 뒷좌석에 있었어요? 네. 아, 깨질까 봐. 무겁게 탈 뻔했네. 아, 초. 차 깨질 뻔했네. 초 안 나올 뻔했어. 초 안 나올 뻔했어. 어우. 너무 작은 거 썼나? 어우. 헬멧 못 써요? RI? 네. RI가 짱이야. 이거 뭐야? 처음에는 좀 일단 살살 한번 그냥 옹업 개념으로 그냥 편하게 주면서 옹업 예? 일단 타보고 한 바퀴 2, 3, 5인가? 야, 밥을 언제 먹어 그러면? 아 브레이크 타임이 있구나. 빨리 먹고 가야겠네. 이거 자동으로 되는구나. 브레이크 타임이 GPS 기반이라서 실시간으로 나와요. 일단은 노말로 타볼게요. 아, 그냥 바로 트랙으로 가셔야 돼요. 트랙 안 돼. 컨트롤. 제가 세팅해놨어요. 트랙? 네. 날라고. 아, 그 ESC는 다 온하는 걸로 세팅해놔서. 아, 진짜? 네. 트랙을 잘한다고요? 네. 이 트랙 모드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ESC를 끄거나 그러면 저희가 날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온 시켜놨기 때문에. 자, 매뉴얼 넣어야 되나? 드라이브를 하시면 돼요. 편하게 타시면 돼요. 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네. 난 핸들을 많이 안 돌, 그러니까 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 정전까지 안 하나. 그거를 버리셔. 원래 습관을 개선하는 게 가장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줘야 될 것보다 더 덜 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좀 세게 하고 최대한 좀 부드럽게 떼려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게 한 다음에? 네. 여기서 살짝 밟고 뗀 다음에 앞에만 살짝 뗐다가 부드럽게 앞을 쭉 밟으면 돼요. 자, 브레이크 한번 하고 떼면서 바로 무조건 스티어링이 들어갈 때는 브레이크 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분 2초! 진짜? 진짜 2분 2초예요? 응. 선생님이 발가락 쳐주셔가지고. 재밌어. 와. 아, 재밌어. 아, 이게 배워야 돼, 사람은. 진짜로. 3초 틀리신 거죠? 네, 2분 2초 몇 나와. 차가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브레이크를 하고 이렇게 앞에 무게가 실려서 그립을 활성화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브레이크를 강하게 했다가 떼버렸다 다시 밟게 되니까 얘가 이미 하중이 눌려있다가 얘가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어링을 꺾어도
더 밀려나는 거죠. 아. 주행 라인. 아니 근데 왜 우리 입은 벽을 깨기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쉽지 않죠. 아 진짜로?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그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영상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뷰하고 그다음에 이런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시각적인 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3초 줄여버리니까 이번 언더는 무조건 들어. 무조건 오늘 무조건 네. 이번 오늘은 무조건이네. 네. 돌립다 큰일났다. 아니 근데 저걸로 트랙 타다가 다른 차는 못 탈 것 같은데. 드라이버가 힘든 게 뭐냐면 얘가 어디 헬멧 썼을 때는 살짝 모여있는 포지션을 해야지 몸을 정확히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계속 지탱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게 여기가 그 이렇게 안 보이는 코너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최대한 시선을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몸이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머리만 네. 눈알만 움직이지 말고 네. 좀 뒤에서 밟아야 되는 거. 좀 입 좀 더 일지. 들어갈까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150에서 악셀을 미리 떼세요. 바로 거기서 딱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악셀을 150 떼고 네, 미리 떼고 여기서 브레이크 한다는 느낌. 쭉 밟으세요. 150에서 앞셀 떼고 100에서 브레이크 할 거예요. 앞셀 떼고 그렇죠. 길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길게 좀 더요. 자, 스티어링 확실히 그렇죠. 아니었으면 1분 그냥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거 차한테 비켜주더라고. 네. 아 진짜요? 네. 비켜주고 나서 깜빡거리요? 네. 네. 탄 냄새 많이 난다 이거. 탄 냄새 많이 나요. 이제 브레이크나 이런 게 이제 그 전보다 프레셔가 세지니까 오우 멍이 나는 거 봐. 김 나는데 어떡하지? 김 나는 어? 김 오래 나 이제 녹 거의 다 없어졌지만 녹이 네 아까 녹이 이 전타니까 녹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밀렸구나 그래서 약간 네. 근데 그만큼 또 그 프레셔를 강하게 못 가져간 거였어. 2분. 근데 한 대 비껴주고 2분. 야, 그리고 저 차 1분 코너 날라갔어, 일로. 쿨링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그래. 다른 게 아니라 브레이크 열 때는. 맞아. 네. 근데 1번이 이제 1번에서 많이 줄였는데. 지금 8세션이잖아, 이제. 한 10세션부터는 사람이 좀 빠지지 않을까? 혼자 오는 게 그렇다니까. 타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내가 뭐 대회 나갈 것도 아닌데 지금 뭐 하고. 와 돌았네. 돌았다. 난 좀 비패독사. 근데 이게 진짜 서킷 재밌는데 안전하게 타야 돼. 진짜. 무리하고 욕심부리고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조금씩 계속 줄여 나가야지. 여기서 갑자기 또 확 무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사고 난 것 같아요. 고속 코너 끝날 때쯤 사고 났나 보다. 아, 저쪽에 있었잖아요. 네, 여기 있었는데. 아니, 똥이 다 떨어졌네. 타이어 똥. F1 보면 좀 초반 말고 한 중반 들어가면서부터 이거 안 밟으려고. 네, 맞아요. 이제 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저는 슬레이 타이어 똥 밟으면 그게 붙어버려서 이게 지금 다 타이어 똥이에요. 이게. 네. 어우, 큰일이네. 아, 저희 뭐 이제 레이스나 이런 거면 당연히 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예. 아니, 우리 지금,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몇 세션 했어? 8 세션? 7 세션 됐나? 네, 7 세션. 6, 7은 그러니까 6만 원이 6, 7, 42에다가 이게 20만 원 넘더라고. 22만 원. 네. 64만 원 냈어요. 근데 이제 잘 타고 밥도 먹고 점심 먹고 한번 탔는데 네 번째 세션 때 여기 사고가 나가지고 일단 캔슬되고 그래서 여덟 번째 세션을 타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나는 이 물고 있는 데서 저 1번 코너를 탈 수가 없어요. 아, 오늘 많이 배웠어요, 진짜. 아, 근데 진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한 두 개 정도 확실히 한 것 같아요, 두 개. 아, 이거 1분 때를 깼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마지막 탄 게 2분 17초. 빵빵 일치. 네. 그러니까 차 하나 비켜주는 것 때문에 어쨌든 뭐 그것도 게임의 일부니까. 제가 봤을 때 1분 58초까지는 충분히 나왔을 건데 네. 마지막 코너에서 하필 탈출하면서 저희가 비켜줘가지고 일단 첫 타임에 생각보다는 잘 타셔서 네, 레코드 라인은 어느 정도는 네. 네. 브레이킹 포인트라든지 뭐 턴 포인트, 뭐 가속 포인트 이런 거를 숙지를 하고 계셔서 처음에 생각보다 많이 조금 늘 수 있겠다,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에 많이 들었고요. 네. 아, 근데 타시는 거 보니까 브레이크 포인트도 중요한데 엑셀 이게 틀려. 엑셀 쓰는 게 틀려. 야, 거기서 차이가 훨씬 많이 나. 내가 봤어. 아니 근데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확실히 우리가 탄 건 세 세션밖에 없어요. 일곱 세션 끊어가지고 아 그래 마지막 그걸 탔었어야 돼. 사고 났을 때. 아 그래 딱 1분 숫자 보고 딱 집에 가면 딱 좋은데. 아니 나는 사실은 2분 안으로만 타는 게 목표야. 내가 서 여기 그냥 한 달 살면 뭐 되지 않을까? 맞잖아요. 대신 근데 그 정도 하면 몸이 먼저 갈 수도 있어. 빨리 늙는구나. 아니 다이어트는 괜찮아요 이거. 다이어트 되겠어. 비 오는 소리야? 네. 아 그래서 오늘 되게 즐거운 경험 했고.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만들 수 있으면 좀 뭐 이런 거 열정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뭐 말씀 주시면은 저희 갈 때 같이 한번 가는 걸로. 아니 사실 지금 몇 번, 세 번 탔잖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나 트랙 모드로 처음 타봤어요. 근데 완전 틀리네. 집에 갈 때 이렇게 타면 안 되는데. 아 집에 갈 때는 아 이거, 여기 석희 좀 주의사항이 집에 갈 때도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갈 때는 얌전히 크루즈 와서 가세요, 집에. 박석찬 선수님,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진짜. 아유, 어, 잘 배웠어. 너무 재밌어, 너무. 이거 가야지. 야광봉 갖고 와봐, 야광봉? 13일? 야광봉. 아, 뭐 그런 것도 팀에서 할 수 있어. 어? 지금 레코드 라인만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로 풍부해서 본 거구나. 다른 팀은 왜 그랬을까? 50 mil lens, now I'm about to bag 50 mil yen. I can shoot all day, I got stamina. Turtleneck on with my camera, yeah. Stay creamy, man, that's what they say. Shoes laced up and I came to play. Yeah, I'm first team, I'm a superstar. They call me cream, like Abdul Jabbar. Yeah, you have to face it, let's get back to basics. I'ma take the shot like it's a vaccination. I don't have the patience, I'ma shoot right now. Yeah, we undefeated, you gon' lose right now. Like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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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sh. I can switch it up and it's 아우 멋있다. 2위 황지우, 3위 박성찬 선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는데 오 멋있다. 어? 숲도 딱 있고 땅을 젖어가지고. 아시다 이제. 어우 잘 봐. 재밌었다. 그래도 저 포디움에 올라가가지고 선생님이 아유 잘 타네. 훌륭하신 분. 아니 진작에 배워 이게. 갈까요 이제? 어우 이제 빨리 운전해. 2시간 동안. 가시죠.